오늘 4월 4일 안식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3월 14일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늘 이제 3주째 되는 날이죠.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노마 카운티가 5월 3일까지 그 shelter in place, 자택 대기령이 내렸죠. 그래서 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또 앞으로 곧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어느 교회의 그 어린이 지도자가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좌석마다 인형들을 다 갖다 놨네요. 왜냐하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설교할 때 혹시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놨다고 합니다. 한 가지 그 offering,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adventistgiving.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Rona Park Korean Church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1금도 내시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경비원금도 이쪽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물론 여태까지 쭉 헌금을 모으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가 정상화되면은 그때 헌금하셔도 좋고 또 계속 헌금이 밀리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써서 교회 주소로 보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크레딧 카드나 은행 구좌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함으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물론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아니고 아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 가나안 초입세에 있었던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라는 작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 뭐 힘들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3천 명이 이제 올라가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무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갔고 사망자가 36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을까요? 여리고에 비하면은 뭐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성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숨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물건을 일부를 취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 23절에 가시면 그들이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보시는 대로 그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제 멸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것들은 은금, 동철 기구는 이제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죠.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습니다. 7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사실 훔친 그 물건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하나의 그 외투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은 바벨론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산의 외투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외투 한 벌을 훔치는 그 가격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캐나다 구스 그 short padded coat,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패딩이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그렇게 입을 기회가 없죠. 겨울에 따뜻하게 이 패딩으로 하는 그런 옷인데 이 패딩, 이 옷이 하나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대충 이 옷이 751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의 목숨만큼, 목숨까지 바꿀 만큼의 그러한 대단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은 있죠. 은 200세겔. 그리고 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금덩이는 50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지금 현재 밸류가 한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 200세겔을 한 5파운드라고 보았을 때 US달러로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1,000불. 금은 굉장히 비싸죠. 사실 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금 50세겔을 한 1파운드, 아까 그 은 200세겔은 한 5파운드, 금 50세겔은 한 1파운드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25,0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물건 다 합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속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외양을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외양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은 빈 껍데기일지라도 밖은 화려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과 은은 사실 미래의 투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 앞으로 편하게 해줄 것을, 미래의 자금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다수, 어떠한 그 금전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제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 무수히 많이 일어나죠. 아간만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항상 흔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전적인 욕심과 탐욕과 시기심과 교만과 높아지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참 치명적인 그런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탐심과 교만과 자만심과 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과 매일 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은 얼마나 헌신착같이 그렇게 버리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영적 해이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질 때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여리고라는 힘든 그러한 고개를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이라는 작은 동네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해이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절실히 그리고 열심히 지킵니까? 전에 그 우리 36기술원을 이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굉장한 그 기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영관급 되는 그러한 군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신 분인데,
뭐 항공 학교인가 이런 데를 나와서 이 굉장한 기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서 36기술원에 도와달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한국에 갔을 때 항상 미국에서 오는 그 높은 VIP 손님들이 타고 갈 비행기를 이분이 그 메인터넌스 정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 비행기가 뜰 정도로 그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일본인가 어디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엔진 소리가. 그래서 그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이거 비행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과 기장이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명함과 그 라이센스를 보내주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감하고 그 비행기를 되돌려서 물론 잘 수리를 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비행기가 그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떠났으면은 뭐 큰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를 잘 아는 그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하려고 그렇게 많은 그런 제안을 했나 봐요. 만약에 대한항공으로 옮겼다면 뭐 평생 넉넉하게 참 잘 살았겠죠. 그렇지만 이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느끼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다 아시죠? 이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 뭐 그런 뜻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으로 자기의 결점을 고친다. 영어에 비슷한 표현이 By others' faults, wise men correct their own. 그렇게 이제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남의 결점,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죠. 아간의 어떠한 죄를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36기술원 그 일을 일으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심하게 되죠. 아, 나도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간의 죄는 그저 어떠한 물건을 훔쳤다기보다는 그 내면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는 죄에 대한 결과물들, 죄들이지 진짜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 관계가 broken, 깨졌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그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생수의 근원하고 웅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영어로 보면은 The spring of living water. 그리고 이제 cistern이라는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 cistern은 한마디로 그 물의 저장고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인데 문제는 이 저장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많은 물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물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부터
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 시스터는 그 현재 그 터키 그 이스탄불 그 지하에 있는 예라바탄 팰리스 또는 그 발리시카 시스턴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그리고 물을 실제로 저장을 해서 이제 비상시에 뭐 외적에 침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3세기와 이제 4세기 사이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저장고는요. 물을 항상 어디서 끌어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시스턴이 이제 빗물을 받아서 이제 그 물을 이제 저장하죠. 그에 비해서 이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 항상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리고 거기에 힘들게 물을 채워 넣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어떤 웅덩이예요? 헛고생을 하는 거죠.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한 그 필요라는 그 공급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참 부질없죠. 우리가 힘들게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물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국면이 있죠. 거의 뭐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죠. 이 뉴 노말이 노말이다. 이 비정상적인 새로운 정상이 정상인 것 같이 특별히 여기 소노마 카운티 shelter in place 자택 대기령이죠. 그리고 뭐 우리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이제 stay at home order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00만이 넘었죠. 그 전 세계적으로 목요일 현재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제 제일 확진자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확진자가 되니까 confirmed case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 이제 집으로 대피했는데 우리 모두가 확진자가 됐대요. 집에서 그냥 하는 일 없이 맨날 먹기만 하니까 다 살이 확 쪄서 다 확진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언젠가는 다 이제 지나가겠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새로운 그 이제 정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듯이 그냥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가 또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보면서 아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만약에 내년 2021년 1월 1일 새해 결심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펼쳐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학교가 다 문 닫았죠. 일터도 다 문 닫았습니다. 극장도 문 닫았습니다. 식당 거기서 먹을 수 없죠. 뭐 다른 곳에서 곳곳에서 이제 투고는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개가 노는 개 공원도 문을 닫았고 디즈니랜드 팀파크 같은 데도 문을 닫았죠. 그리고 해변도 해안가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그런 국립공원들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랜드캐니언도 보니까 그랜드캐니언 내셔널 파크 클로즈즈 amid the COVID-19 pandemic 그렇게 4월 1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 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너무 바빴지? 정신 없었지?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그렇게 신경을 쏟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자. 밀린 책도 좀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좀 보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나와 함께 더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